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왓츠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화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뉴욕 시장은 일단은 뭐 큰 방향성은 그렇죠. 없었습니다.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나서 계속 좀 혼조세를 나타내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시장에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시장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최근에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작년과는 좀 달라요. 네, 요게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지난해 보면은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시총이 20%밖에 안 됐어요. 네네. 그게 쭉 올라오면서 50%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안 움직이겠네. 그러고 소형주로 옮겨 탔거든요. 네네. 이제 그 부분들이 쭉 오면서 43%까지 이제 떨어지는 상황에서 요번에 이제 지수 최고가를 경신하는데 대형주들이 73% 정도의 큰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옮기는데 동학개미들이 그런 거 보니까 많이 삼성전자를 팔아요. 네네. 삼성전자 뭐 이 갖는 게 굉장히 어떤 훈장 같았는데 6월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1위에 삼성전자가 오르고요. 그러니까요. 파는 걸 또 다 외국인들이 그걸 다 사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은 어떤 상태냐면요. 인플레이션, 미국 국내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을 하고, 신흥국에다가 이제 그러면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거 지뢰밭이에요. 지금 인도부터 해갖고, 다 팬데믹이 재확산되는 부분들을 그렇죠. 보니까, 갈 데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일로 좋은 데가 한국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외국인의 수급들이 지금 돌아와주는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만나보면 굉장히 답답해 하세요. 그렇죠. 재미가 없습니다. 네, 재미가 없어요. 지금 고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이 네. 시절인데 너무 안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 차익 실현을 좀 한 다음에 저가 매수를 하겠다는 부분들을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변동성 종목으로 이제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요번에 요새 핫한 포스코라든가 네. HMM이라든가 두산중공업으로 이제 옮겨 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도 외국인들이 선호한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대형주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턴이 돌아가면서는 다시 대형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띌 수가 있고요. 현재 이제 물가라는 부분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들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그래도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는 대형주들로 다시 옮겨 탈 수 있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지금은 제일 편리하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에는 뭐 삼성전자 뭐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올리셨다가 이제는 뭐 경기 민감주 쪽으로 옮겨 타셨는데 외국인들은 아직 다시 이제 또 대형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좀 역시 뭐 반대로 움직이는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이제 해외 쪽에 투자하시는 네. 분들의 추이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거기도 뭐 바뀌었나요? 예, 테슬라 뭐 아주 뭐 부동의 일이었죠. 네.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이제 고통의 예. 종목이 됐습니다. 5월 달에 들어가니까 1위가 아마존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네. 그러더니 6월 달에는 또 1위가 또 바뀝니다. 에어비앤비요. 그다음에 2위가 애플이고 3위가 이제 테슬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테슬라가 조금 이제 요새 좀 뭐 구설수에 오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성장주보다는 경제 재개주 리오프닝 하는 산업군 애들 지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라든가 보잉 등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사학개미들 투자들 뵈면요. 네. 이거 뭐 우리가 한 발 늦게 정보 알고 이게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요새 굉장히 많이 ETF를 지금 지수 쪽으로 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업종보다 종목보다는 조금 더 위험성에 좀 안전할 수 있는 지수 쪽을 원하시는 그런 흐름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뭐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제 개인적으로는 ARK 인베스먼트인데 네. 거기도 지금 20위 바깥으로 지금 물러나네요. 요새 최근에 부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뭐 ARK 이제 어떤 주가보다는 ARK가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군요. 거기는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조금 지금 상위 20위 바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ARK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ARK 자체보다는 거기서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좀 자세히 보시면 성장주들의 아주 보고라고 불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투자 방향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힌트를 얻어보자. 캐시 우드의 우리 이야기 한번 좀 들어봐야 되는데 기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해외 투자는 또 서학개미 개인 투자자분들의 최근의 흐름 방향을 확인을 해봤습니다.